가장 크죠? 전자 영주권이란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는 남대문에 전자 영주권 발급 센터에 가서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업하는 형입니다. 네, 오늘 2019년 8월 6일 화요일 아침 7시 반입니다. 네, 여러분 출근 잘 하셨습니까? 아, 너무 덥습니다. 어저께도 후끈후끈 서 있기만 해도 덥더라고요. 오늘도 많이 더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저께 제가 이제 호주 여행 갔다 와서 호주 여행객 관점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로벌하게 여러분한테 아이템도 알려드리고 그 나라의 문화, 스타트업, 네,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드렸죠. 네, 오늘은 유럽입니다. 유럽.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내가 유럽에다가 판로를 개척하고 싶다. 유럽에다 물건을 팔고 싶다. 유럽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EU라고 하죠. 네, 유럽연합. 그런 분들이 보시기에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네, 이름하여 스타트업의 천국 에스토니아.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에스토니아 들어보셨나요? 네, 유럽 여행하시는 분들은 뭐 간혹 보셨을 수도 있고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에스토니아. 그런 나라가 있나? 유럽에? 네, 유럽은 유럽연합이라 해가지고 똘똘 뭉쳐있죠? 네, 에스토니아도 유럽의 한 나라입니다. 인구는 한 130만 명 정도 되는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의 대전시? 네, 그 인구보다도 적습니다. 위치는 북유럽 맨 아래에 있는 EU의 최소형 회원국입니다. 지금 스타트업 업체들이 유럽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 에스토니아에 어마어마하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럽에 진출하기 위해서 스타트업들이 여기에 몰리는 이유, 네,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자 영주권. 네, 가장 크죠? 전자 영주권이란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는 남대문에 전자 영주권 발급 센터에 가서, 네, 에스토니아 전자 영주권을 발급 받으면 바로 나옵니다. 이 전자 영주권을 발급 받으면 에스토니아 국민들과 동등한 자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업함에 있어서, 네, 자국민 에스토니아 유럽인처럼, 네, 그렇게 똑같은 혜택을 받고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자 영주권 제도가 생긴 다음에 에스토니아에는 5년 동안 6천 개의 업체가 생겼다고 합니다. 유입되는 인구 수가요, 신생아가 태어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미국에 가면은 미국에 뭐 시민권 영주권도 없으니까 뭐 하나 하려고 해도, 통장을 하나 개설하려고 해도 계속 여권도 갱신해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계속 거기 머무르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에스토니아 이 전자 영주권을 발급 받으면 그냥 그 국민처럼, 유럽인처럼 모든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에스토니아로 사람들이 스타트업을 하기 위해 모이는 이유, 기업들이 모이는 이유 두 번째, 쉬운 창업. 에스토니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 회사를 차리는데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네, 2일만 되면은 신청해서 바로 회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에스토니아에 굳이 가기 싫어도 온라인으로, 네, 사업자를 내서 회사를 만들고 온라인으로 회사를 꾸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세금만, 네, 소득세만 에스토니아에다가 내면 됩니다. 내가 굳이 그 국가에서 일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에스토니아가 사업하기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세제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규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첫 번째로 우버 시스템이 승인된 데가 바로 이곳 에스토니아입니다. 자, 에스토니아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 세 번째, 세제 혜택. 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세제 혜택, 세금에 대한 혜택이 많습니다. 일단 법인세가 없습니다. 법인세는 없는데 소득세, 네, 소득세도 20%만 내면 됩니다. 우리나라 1억 이상 벌면은 35% 이상 내야 되는데 거기는 20%만 내면 됩니다. 따라서 에스토니아에 회사를 만들면 유럽 전 지역을 유럽인처럼 이용할 수가 있고 그 적은 세율로 회사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국경이 사라지고 있는 디지털 세계, 네, 미래를 위해서 에스토니아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유럽에 진출하기 위해서 에스토니아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유럽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에스토니아, 네, 이쪽 좀 알아보신 다음에 회사를 에스토니아에다 차리고 여기를 교두보로 해서, 네, 전 유럽을 겨냥해서 쫙 회사를 넓혀가고 제품을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를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래 디지털 혁명 시대에, 네,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요즘 글로벌화 시대 에스토니아의 창업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항상 느끼는 게 우리나라도 이런 스타트업을 위해서 우리나라 자원이 없잖아요. 뭐 석유도 안 나오고 자원도 없고 땅덩이도 좁고 인구는 많은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아이디어, 네, 지식산업밖에 없거든요. 그게 대부분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좀 이렇게 에스토니아처럼 스타트업을 좀 많이 육성하고 좀 지원해주는 네, 그런 시스템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 화요일도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